네,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CPI 지표, PPI 지표 여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은행들의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내일 또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미국 쪽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연임과 관련된 청문회인 것으로 현재 밝혀진 상황인데요.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뉴스는 다시 한번 내일 글로벌 뷰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에서는 11월 국제수지가 발표가 되고요. 여기에 더불어서 오토엔의 공모청약이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.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오토엔이라는 기업은 자동차 생활 플랫폼 업체입니다. 공모가 5,300원대 밴드 초과는 현재 상단을 초과한 상황인데요. 뉴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경제 일정으로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는 천랩의 상호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 천랩은 CJ 바이오 사이언스로 상호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. 또 오늘 한국에서는 DB 금융 스펙 10호의 공모 청약이 현재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나 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스펙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. 신형 스펙 5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8%가 넘게 뛰었고요. 하나금융 20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3.79%가 넘게 뛰었고 삼성 스펙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1%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으니까 이 스펙 관련 종목들까지 오늘 시장에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.